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3월 10일 1회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 이제 1회 경마입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어제 금요 경마에서 짭짤하게 몇개 먹고 왔었는데요. 오늘 토요 경마. 먼저 이경주 첫 승부, A급 승부 들어간 거죠. 5번 컴플리트 파티. 대길이를 완전히 꺾고, 6번, 3번 네이비 크롬의 초강 불패. 11.5배짜리 A급 승부였고요. 그 다음 서울 삼경주에서 3번 뭐였죠, 이게? 국카보인가요? 굿카보. 3번 국카보의 9번 하트케어였습니다. 대가리로 팔렸던 7번마 명성축제가 꺾어지고, 자, 우리 달러박스 3번 굿카보, 3번 9번 12.3배였고요. 자, 바로 다음 또 제주 A급 승부가 들어갔죠. 7번 신천지명, 3번 남성이었나요? 남성이 이렇게 글씨가 잘안 보이네요. 7번, 3번 11.8배 배당이 나왔었고요. 그다음 제주 사경주 2번, 3번, 8번까지 작은 별까지 6.4배, 15.1배, 6.4배짜리 완장으로 갖다 꽂았죠. 이게 백두비상의 영웅퀸이었죠. 2번, 3번, 6.4배짜리 완장. 거기에 삼복승이 15.1배, 삼복승 15.1배. 다음에가 과천 식경주 메인 승부. 이게 짭짤했죠. 1번 블루레몬에 7번 글로벌 파워가 대길이 가는데 노리는 달러박스 하나 있다. 자, 바로 7번 터프맨이었습니다. 임다빈이 기대대로 깔끔하게 대가리 쳐주면서 쌍승식은 좀 바뀌었어요. 1번 블루레몬이 끝에 버텨가지고 7대가리 놓고 메인 승부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메인 승부 들어가서 상한 깜방 11.8배까지 떨어졌죠. 쌍식은 24.7배였고요. 자, 적중은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조철의 문자 ARS 듣고 보신 우리 회원님들 아마 뒷목 잡고 쓰러졌던 마번 한 서너 개가 있었는데요. 뭐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딱 요만큼 코차로 아니면 1, 3차, 2, 3차로 한방한방 메인 승부 두 개가 연탕. 제주 6경주, 과천 8경주. 35배짜리가 1, 3차. 제주 달러박스 얼마나 멋지게 놓고 갔어요. 거의 백판짜리 3번마 이룰성 대가리를 놓고, 야, 3번, 1번 끝났다, 3번, 2번 끝났다 그랬더니 1번이 낑겨들었고, 과천 8경주 메인도 기가 막힌 아나짜리 5번마 벵칼 프린세스를 놓고, 멋지게 갔다 갈겼는데, 야, 67.2배짜리가 2, 3착으로 밀렸습니다. 오늘 좋은 마번이 진짜 많았는데, 좋은 마번이라는 거는, 배당이 나오는 아나짜리를 달러박스 대가리로 잘 놓고, 꼬랑지를 엮어 먹질 못하면 진짜 열받죠.
자, 아무튼 오늘 뜨끔뜨끔한 마번, 뭐 이런 게 조철 스타일 마번입니다. 비록 적중 비적중을 떠나서 오늘 마번 달러 박스에 대해서는 나름 만족을 하는 그런 하루였고요. 자, 오늘 이제 일요일 경마는 후차까지 한번 싸그리 한번 독탕을 한번 쳐보자고요. 어저께 방구를 많이 꼈으니까 이제 오늘 똥 싸야죠. 그죠? 자, 3월 10일 일요 경마입니다. 과천 5791 부산은 126. 평소보다 과천 경마 승부처를 하나 줄였습니다. 조금 더 집중하고 뭐 일부러 승부 경주 늘리고 그런 거 아니니까요. 과천은 한 경주를 줄였어요. 자, 메인 승부가 과천이 7경주, 9경주. 부산은 2경주와 6경주입니다.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하루 전에 입금하고 주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입금하시고 난 다음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자, 오늘은 부산 경마부터 들어갈까요? 과천부터 들어가죠. 과천 5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문자 받으신 우리 회원님들 6경주인가 7경주인가 갑자기 그 문자 보내는 서버 그 시스템 먹통이 돼가지고 아따 정신 없었습니다. 막 수백 명이 한 번에 전화를 주고 문자를 주고 막 이러니까 답답하시죠. 어떻게 된 거냐고. 조철 핸드폰에 불이 났는데 다행히 그한 경주만 좀 삐그덕대고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들어갔죠. 자, 아무튼 이 자리를 빌어서 뭐제 잘못은 아니지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끔은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 어느 회사든지 문자 보내는 게 이게 시스템 에러가 가끔 어쩌다 한번 나는 거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천 5경주 첫 번째 승부 오늘 느지막이 들어갑니다. 과천 승부가 5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4군 1400 핸디캡이고요. 자, 대가리가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후착만 압축을 해서 찍어 먹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과천 경마는 찍어 먹기 승부가 많고요. 부산 경마는 달러 박스 승부가 많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다. 3번마 우루스칸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루스 퀸이죠. 우루스 퀸 걔는 우루스 퀸의 메인 승부 20배짜리 한방 한방은 아니었고요. 참 방어였죠. 방어 우루스 퀸뭐 20배짜리 메인 승부 먹었었는데요. 자, 요 5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3번마 우루스칸입니다. 얘는 비록 2착 승군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송재철이에서 김정준이로 바뀌었어요. 차라리 저는 김정준이가 더 낫습니다. 송재철이보다. 얘는 진짜 사대 안 맞는 송재철입니다. 뭐 자꾸 그렇게 선입견 가지면 안 되겠지만, 저만 그렇게 갖는 거 아니죠. 경마 팬들도 대부분. 송재철이가 인기 맡으면 괜히 불안합니다. 자, 김정준이로 바꿔놓은 3번마 우루스칸. 김정준이가 선물 한 구리 받은 것 같습니다. 자, 2착 승군해가지고 부담 중량도 3.5kg 감량에. 조교 잘 시켜놨습니다. 조교도 잘 시켜놨고 준비 잘 해놓고 안쪽에서
선입견에 따라갈 3번마 우루스칸.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먹기인데요. 요거는 찍어먹기 승부의 포인트는 뭐라 그랬습니까? 불안한 인기마 날리는 거죠. 자, 불안한 인기마를 날리고 깔끔하게 때리고 바치기로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찍어 볼 테니까요. 예측권 10장짜리 3번 우루스칸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먹기 한방 짭짤한 한구라 한방 막건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행운의 럭키 세븐 과천 7경주 메인입니다. 자, 국산 3군이고요. 1800 핸디캡 레이팅 65점. 자, 똑같습니다. 5경주하고 승부 패턴이 똑같아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인데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예측권 20장 상한가로 한방 때리는 상한가짜리 때리러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4번마 늘가을이죠. 4번마 늘가을. 자, 24조 서홍수마방의 조재로 기수가 기승을 한 4번마 늘가을. 아, 얘도 최근 조시가 바짝 올랐습니다. 조시가 바짝 올랐어요. 직전 경주는 승군전에 곧바로 입상을 하면서 호전세를 증명을 했죠. 자, 퍼지자마고요. 우승 두 번에 준우승 두 번. 최근 4회 전적이 복승률 100%입니다. 요번 경주 차분하게 선취 입점계로 오는 경주거리 1800도 늘어난 경주거리지만 불리할 거 없죠. 얘한테는 뒷심이 있기 때문에. 4번마 늘가을을 대가리로 놓고 자, 요거는 상한깜방 메인 승부 찍어 먹으러 들어갑니다. 자, 4번 늘가을을 놓고요. 자, 요것도 후차권 싹 정리해가지고 때리고 받치기로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상한가, 두 번째 상한가 깔끔하게 한번 들어갈 테니까 자, 요거 첫 번째 승부처 메인 승부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간에 7경주하고 9경주가 메인이라고 그랬죠. 자, 바로 다음 메인이 요거 9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이고요.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야, 요거 제가 요 위에다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내용 좋은 놈 한 놈이 있다. 조철이 얘기하는 내용 좋은 놈이라는 거는 뭐 어디 마방에서 소스를 받고 기수한테 소스 받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조철이 때려 먹을 수 있는 내용. 조철이 째고 있는 놈. 마방 소스 갖고는 죽는 분이 더 많죠. 조철의 소스를 갖고 때려야 됩니다. 자, 요번 경주는요. 자, 예측권 20장. 벤츠한데, 시원하게 한번 때리러 가자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 자, 벤츠한데 가자. 자, 결론은 10번, 11번. 자, 브라보 플레이 페어 스카이즈. 자, 10번, 11번. 이두 마리가 최저 배당으로 팔립니다. 외곽 두 마리가 그것도 선행 경합이 있을 놈들이
자, 이거 두 마리가 대길이로 간다는 게 이게 영어죠. 이게 영어입니다. 현장에서 많이 팔리길 바랍니다. 많이 팔리기만 바라는데, 대길이 맞고는 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10번마 브라보 플레이는 농협 회장배까지 나갔던 놈이고, 바로 다음 일반 경주에는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돌렸죠. 자, 11번 페어 스카이즈. 유승환 기수가 바뀌었습니다. 최범현이에서. 승환이도 같이 탔었죠. 선행 나가서 페이스 조절하면서 잘 최적 전개로 탔습니다. 자, 10번, 11번, 뭐, 액면상 대가리로 팔릴 수밖에 없는데, 요런 거는 여지없이 조철이 눈가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10번, 11번. 자, 구멍수도 뭐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를 한 놈, 쌍승시까지 째고 들어갈 한 놈. 따라가는 놈입니다. 선 추입 전개할 놈. 10번, 11번이 어떤 전개를 하던 앞에 보내놓고 차분하게 뒤에서 선 추입 전개 가다가 직전에서 쌍승식까지 때려잡고 올라올 안아짜리. 자, 조철의 안아짜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 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요거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하셔가지고 한구라들 하십시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승부처. 마지막 승부처가 마지막 경주 11경주입니다. 11경주. 자, 1등급이고요. 1600 핸디캡. 자, 요번 경주는 또 대가리가 있죠. 4번마 리월마. 4번마 리월마. 여러분들도 뭐 이제 이름이 특이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 이제 측권 10장. 자, 5번마 리월마는 대가리인데, 자, 요번 경주 승부 포인트. 5번마 리월마는 대가리인데, 자, 4번마 볼트맨이 대길이가 갑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찡겨들 한 놈을 조철이 뽑아놨습니다. 5번, 4번, 볼트맨.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잘 뛰었죠. 받쳐만 놓고, 자, 5번 리월마에 붙여서, 아나짜리 한 방, 깔끔하게 예측권 10장 때리면서 마무리를 할 테니까요. 과천 마지막 11경주 찍어먹기 승부까지.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모두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 1경주, 2경주, 5경주예요. 부산 1, 2, 5. 오늘 부산 경마는 과천 경마하고 다르게 배당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배당을 노리는 배당 승부처로 많이 들어갑니다. 부산 경마. 자, 교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좀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 첫 번째 승부처 1경주 들어갑니다. 자, 육군 1300 별정 A형이고요. 별 볼일 없는 기복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가 들어갑니다.
4번마 세비지걸, 12번마 서귀스타, 4번, 12번. 두 마리가 단합가기수, 이요식기수, 대끼리가 갑니다. 4번, 12번. 별 볼일 없는 놈들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 4착으로 올라왔던 단합가기수, 요번엔 좀더 걸음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12번마 서기스타는 외곽 게이트지만 순행에 성공을 한다면 또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인데, 반대로 따지면 순행을 못 가면 또 부러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요거 1경주부터 한번 조져봅시다. 이 놈은 하나 힌트를 드리면, 센 놈, 여기에서 센 놈은 맞고요. 센 놈을 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센 편성에서 뛰어왔다. 구미가 센 더에서 뛰어왔다. 요번 경기 조판을 딱 보니까, 차분하게 선입전개를 하면서 따라붙을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깔끔하게 뽑아놨으니까요. 자, 부산 1경주 예측권 10장. 요 놈을 놓고, 4번 세비지걸, 8번, 12번 서귀스타. 요 정도 있겠죠. 자, 요 놈들까지 빠지면 고배당까지 나오는 그런 경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1경주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경주와 6경주가 메인입니다. 부산 2경주. 자, 요거 상한가방 또 가자고요. 자, 6번 1600 별정 A형. 아, 요것도 딱 걸렸습니다. 요것도 조철한테 딱 걸렸어요. 자,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부산경마 메인 승부 상한가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메인 상한가 가는데, 자, 3번마 헌터 드래곤 너딱 걸렸다. 얘가 대가리죠. 물론 인코스 이점이 있고 선행 갖다 쏘면 전개가 유리해서 대가리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 10번마 청마해질주도 빨라요. 조용배 마방 연관인에 봐줄 일도 없고 이놈이 외곽에서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1600 직전 경주 걸음 꾸역꾸역 겨우 2착 버텼는데요. 전개는 유리하지만 눈에 훤히 보이는 인기 1위, 놓고 때릴 마음이 별로 없다. 놓고 때릴 마음이 별로 없다. 자, 요번 경주, 요놈보다 능력상 센 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있어요. 얘가 대가리로 팔리는 거 헛웃음 나온다. 헛웃음 나온다. 자, 그래서 훈련도 잘 해놨고요. 훈련도 잘 해놨고. 조교 잘 해놨고, 내용도 괜찮고요. 딱 걸렸습니다. 아나짜리 배당 나오는 놈을 놓고 3번마 헌터 드래곤보다 달러박스에 아나짜리를 붙이는 이 중배당 맞건, 제가 볼때한 30배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요런 거 완짱이면은 상한가 그냥 가는 거죠. 하루 경마 끝나는 겁니다. 요런 거 주력 한 방이면 한 25배에서 30배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자, 부산 2경주. 자, 깔끔하게 배당으로 한번 노려보면서, 자, 부산 2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오늘 마지막 부산 6경주
두 번째 메인으로 갑니다. 자, 육군 1600, 별정 A형, 아, 이건 2경주였고, 6경주가 아니죠. 국산 3군 1800 핸디캡, 레이팅 65점입니다. 자, 요것도 2경주 메인 승부하고 비스쿠리 합니다. 자, 기봉마 혼전이다. 항구라 하자. 항구라 하자. 자, 요 위에 항구라 하자고 분위기 딱 잡아놨습니다. 자, 요번 6경주는요. 아르크투루스죠. 아르크투루스. 자, 6경주가 오늘 두 번째 최대 승부처. 두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 한방 때리는 경주입니다. 자, 5번마 아르크투루스가 1조 백광열인의 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58kg 부담. 신경이 거슬리죠. 거기다가 이거 요번에 선행 가겠어요? 선행 못 갑니다, 이거. 요번에. 2번마 소리 태풍 빠르죠. 4번 K골드바 있죠. 바로 뒤에 6번 금화 패셔너트 있죠. 그 7번 스텔루나도 지지고 나올 수 있고. 이거 선행 못 가요. 자, 선행을 못 가는 5번 아르크투루스. 계속 인기마로만 팔리고 부러지고 있는데요. 이번 경주에 저는 한 번 더 부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가 인기 3위, 인기 1위, 그죠? 승군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들이대고 나서는 부담 53kg에서 그 다음부터 지금 계속 부담 중량을 타고 있습니다. 요번에 0.5가 조금 더 올라갔는데, 자, 5번마 아르크투루스. 이래저래 요번 경주 불안불안합니다. 반면에, 요번 경주의 노리는 조철의 달러박스. 요 놈도 편성이 내려왔어요. 직전에 편성이 셌다. 직전에 편성이 셌다. 센 편성에서 뛰어온 달러박스. 자, 요번 경주. 야, 역시나 따라오는 선취입 전개로 들어갈 놈 한 놈. 선취입 전개할 놈 한 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1800m로 펼쳐지는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상한가,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가겠습니다. 5번마 아르크투루스 충분히 부러질 수 있다 그랬죠. 자,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번 가자. 자, 5번 아르크투루스가 아닌 조철의 달러박스의 중배당 완장 한 방으로 지져먹는,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월 10일 일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시간이 조금 늦었어요. 이거저거 제가 좀 더 공부를, 마무리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마번을 잡느라고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업로드가. 아무튼 얼른 요것들 보시고 문자 신청하실 분들 문자 입금하고 주무시고요. 내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뭐 조철의 문자 음성 이용해 주시는 우리 조철 스타일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내일 멋진 예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